삼성 45mm f/2.8 렌즈는 삼성 NX 시스템의 특징인 아이 펑션 기능을 지원합니다. 아이 펑션 버튼은 렌즈 좌측 상단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아이 펑션 버튼을 누르면 설정된 조리개값, 감도, 노출 보정, 화이트 밸런스, 아이즘 등을 비롯한 다양한 기능들을 바디 버튼을, 렌즈 버튼을 통해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설정된 값에서는 렌즈 초점링을 돌리는 것으로 조리개값을 비롯한 각종 설정값들의 수치를 변경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거는 렌즈의 바디 조작에 있어서 뭐 조리개를 이렇게 변경시킬 수도 있고 다양한 것들을 이용할 수는 있지만 두손 조작을 통해서 보다 최적화된 사용성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그 특징이 되겠습니다. 아이 펑션 기능은 카메라 메뉴의 커스텀 두 번째 항목에서 최적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뭐 조리개 값을 자주 사용하지 않고 노출 보정도 이용하지 않고 헤드밸런스도 없이 감도랑 아이줌만을 주로 이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두 가지만 설정을 시키게 되면은 단두 가지 항목만 등장을 하기 때문에 개인의 사용자 편의에 따라서 최적화된 아이 펑션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는 것도 특징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사용자들이 특히 뭐 양손을 이용한 투다이얼을 제공하는 NS20의 경우는 뭐 크게 유용하진 않을 수도 있겠지만 원다이얼만을 제공하는 NS1000이라든가 기타 하이비종들에서는 투다이얼 이상의 조작성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한 사용성을 제공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아이 펑션을 이용한 렌즈 우선 모드를 제공하는 카메라에서는 또 다른 사용성을 제공하는데요. 퓨트샷, 뭐 아이줌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데 아이 이펙트에 해당하는 장면 모드나 기타 효과들을 직관적으로 피사체를 확인하면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메뉴 항목을 들어가서 또는 장면 모드를 꼭 이용해야만 가능한 그런 특징에서 벗어나서 직관적인 활용이 가능한 항목이기 때문에 유용한 사용성을 제공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이줌입니다. 45mm f1.8 렌즈는 다초점 렌즈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직접 뭐 흔히 발줌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사용자가 촬영 거리를 조절하면서 가까이 다가가고 멀리 떨어지는 것으로 촬영을 주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아이줌, 그러니까 디지털 확대 기능이지만 손실이 최소화된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단초점 렌즈이지만 줌 렌즈처럼 어느 정도의 사용성을 제공하는 이러한 기능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단초점 렌즈의 불편함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도 있겠습니다.